제방의 형상은 이 계획 홍수량에 따라 정해진 톱마루 폭입니다. 6m를 적용해야 되는 제방의 요 강사를 얘기한 거죠. 1대 2.0 이상의 지금까지 검토한 걸 근데 영구 제방이냐 가설 제방이냐 이 차이는 홍수 제방에 대한 기준을 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천 제방 가설 풀도 가도 우회도로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높이 위주로 알아봤고요. 이때 이제 임시 제방을 쌓았죠. 시공을 하면서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그럼 제방의 형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의 형상은 이 계획 홍수량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일단은 뚝마루 폭입니다. 이 제방의 상단 요 폭을 얘기하는 거죠. 뚝마루 폭은 계획 홍수량에 따라서 뭐 4m, 5m, 6m 돼 있는데 미호천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6m를 적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천 기본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호천은 하구 금강하고 만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병천천 함유점 요 바로 미호천교 바로 위에 있는 함유점이죠. 거기까지는 6m를 쓰도록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방 형상 중에 이제 경사입니다. 경사. 경사. 즉 제방의 요 경사를 얘기하는 거죠. 토사 제방은 1대 2.0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 1대 2.0에서 1대 3.0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고 우리 이전 과업 구간에 요 경사를 쓰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뭐더 완만하게 쓰는 거니까 아무튼 적어도 1대 2.0은 돼야 된다. 1대 1.3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지금까지 검토한 걸 종합해서 제방 형상을 살펴보면, 그죠? 뚝마루 폭은 6.0 이상 돼야 되고, 제방의 상단 엘리베이션은 30.76 이상 돼야 되고, 경사는 1대 2.0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외지측, 제내지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내지측이라는 거는 하천 바깥쪽. 이고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제내지측이죠. 제내지측 여기가 제외지측입니다. 그러니까 제외지측하고 제내지측하고 다르죠. 제내지측은 1대 1.2예요. 1대 2.0이죠. 1대 3.0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항상 1대 1.2, 1대 2.0,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2. 2.0에서 3.0 이렇게 물 있는 쪽과 물이 없는 쪽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물이 있는 쪽, 즉 제외지측을 1대 1.2로 하면은 1대 2.0으로 하면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높이는 제방의 높이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의 여유구를 확보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방 높이를 구하려면 여기에 둔치, 즉그 밑에 기초 지반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아까 그 지도상에서 25.8로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양쪽 다 1.2의 경사를 쓰는 경우에는 밑에 폭이 25.84 정도가 나오고 제외지측이죠. 제외지측을 1대 3.0을 쓴다 그러면 밑에 제방 폭이 30.8이 나옵니다. 요거 지금 표시가 잘못되어 있죠? 여기죠? 뭐가 아니고. 그래서 25.84m.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방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물론 이게 영구 제방 얘기입니다. 근데 영구 제방, 이냐, 가설 제방이냐, 이 차이는 사실상,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어떻게 구별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 제방에 대한 기준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천 제방에 있는 내용 KCS입니다. 이거 설계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 시방서죠.
나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뭐 자재를 어떤 걸 써야 된다, 시공 다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공사 중에 제방을 철거하고 다시 이제 그 뒤쪽에다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원제방과 달리 다른 걸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 국가건설기준센터에 있는 그 시방서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요 코드가 있었습니다. 예, KCS 214000. 이게 뭐냐면 가설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대한 겁니다. 이게 가설물막이에요.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 가설물막인데, 가설물막이의 자재 시공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 형상 높이 이런 건 안, 시방서다 보니까 형상 높이 그런 건안 나와 있고, 뭐, 그 가설막이에 관련된 자재는 뭐 투수 개수가 물을 잘 막을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규격이나 이런 건안 나와 있고, 아무튼 재료나 시공을 잘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제방의 높이가 공사 중에는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는 사실상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그냥 영구 제방이죠. 영구 제방의 높이, 뭐 경사, 그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진하중, 그러니까 시공 시 지진하중, 시공을 중에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이 있죠. 그 가설 구조물이나 임시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지진하중을 적용할 때 우리가 보통 천연빈도로 영구 구조물은 설계를 하는데, 가설 구조물,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시공하는데 뭐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천연빈도의 지진하중이 그 10년 사이에 올 수가 있느냐,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진하중은 공사 중에 오는 지진하중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뭐 확률론적으로 이렇게 재연 주기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줄일 수가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 중 제방에 대해서는 백년빈도 홍수위에 대응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재원 주기를 바꿀 수 있느냐, 아마 그런 거는 없는 거는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독립적으로 기술적 결정을 할수 있어야 안전한 세상이 된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독립을 위해 본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